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돈의 한 살림조합이 임금체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. 노동당국은 살림사업 작업반원들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10억 원을 지급하라 명령했는데 해당 조합은 못 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.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년이 넘도록 살림토목 사업장으로 출근한 A씨. 임도부터 개고갯뚝 사방댐까지 안 해본 살림토목공사가 없을 정도입니다. A씨는 모 살림조합과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동안 명절도 거의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. 주말도 없이 일하고 일이 바쁠 때는 뭐 명절날 하루 쉬는 날이 꽤 있었어요. 그리고는 계속 일 작업을 하고 그랬었죠. 그런데 지난해 새로 뽑힌 조합장이 작업반을 교체하면서 일이 끊겼습니다. 하는 수 없이 함께 일한 작업반 노동자 10여 명이 조합에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조합에서 줄 수 있는 건 연차수당뿐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배신당했다 그러나? 올해 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랬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동안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챙겨준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쏘은 기분? 결국 퇴직금과 여태 한 번도 못 받은 각종 수당도 달라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. 지난해 8월 진정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노동당국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살림조합을 상대로 17명의 퇴직금 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또 최근 3년치 주휴수당 2억 2천여만 원과 휴일근로수당 4천여만 원 등 체불임금 3억 5천여만 원도 줘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. 하지만 해당 살림조합은 연차수당 등 8천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는 입장. 조합은 살림사업이 임업이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작업반이 겨울철에 쉬면서 근로단절이 생긴 만큼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매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근로의 단절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. 반면 노동당국은 산림조합 작업반이 사실상 공사단이라 임업으로 볼 수 없고 겨울철 근로단절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부정될 수는 없다는 판단. 이에 따라 조만간 해당 산림조합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.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.